네, 스털링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레이 34이어 레이 35입니다. 네. 네, 승태 씨 지금 운동 다시 시작하신 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일주일 좀 넘었네요. 네. 일주일 2주 후반. 네. 네, 한동안 이제 댓글에서 승태 씨 매번 촬영할 때마다 살 빠져가신다고 밑에 막 응원하는 댓글들이 한동안 넘쳐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승태 씨가 뭐 미국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하면서 해외를 너무 많이 네, 갔다 왔어요. 해외 돌아다니면서 거의 약간 스스로 사육하듯이 먹었죠. 네. 네. 살려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 거짓말. 뭘 살려면? 네. 아니, 살려면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로 잉여 영양분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한 거죠. 외국 간 김에 그날 음식 좀 먹어봐야죠. 그렇죠. 살려고 먹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살을 빼시다가 그리고 다시 찐 게 10kg가 넘죠. 확 쪘을 때 찐 게 한 10kg 정도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다시 빼고 계신 중이죠. 네. 네. 일주일 지금 되셨다는데 무슨 운동 시작하셨나요? 지금 이제 발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러닝 머신은 못 하고 사이클. 사이클. 발목이 지금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 뒤꿈치가 별로 안 좋아서. 네. 네. 뒤꿈치가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럼 오히려 수영 쪽이 괜찮지 않나요? 수영은 제가 싫어해요. 아 싫어? 왜 싫어하세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거 싫어해요. 바다에서 아. 하는 거 바다 수영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스쿼시라든가 뭐 이런 류의 실내 운동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래 싫어하는데 네.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상태로는 그거밖에 없어서. 아 헬스장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저 지금 태권도 다시 다닌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서 또 무도를 수련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신장 178짜리 마네킹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일반적인 체격에 좀 덩치 좋은 그런 느낌의 상대 선수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하는 건데 이제 타격감이나 이런 게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좀 딱딱하면서도. 그래서 그 마네킹을 놓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하도 운동 오래시다 보니까 이제 뒤돌려차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탁 때려야 되는데 마음은 이미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뒤돌려갖고 딱 차보면 겨드랑이 갈비뼈 막 이런 데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다리를 다시 예전처럼 올리려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연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트레칭하고 있거든요. 네, 이 진짜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음 먹고 다리 한번 쫙 찍고 또 막 이렇게 맞아.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관절 나갈까 봐. 그죠, 이제 관절 나가죠. 그죠. 관장님보다도 많은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이고 관장님이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말.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지. 네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몸인지 모르겠다. 아 참, 아유 점점 네. 그러네요. 네. 세상에. 우울 모드 끝. 야, 네, 나보다 어린 관장님을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옛날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현 레이 35 122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네, 코리아. 네, 탑은 지난 시간과 같이 코아탑. 코아탑은 로즈우드 지판으로만 출시가 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메이플 퀄티드 메이플 탑에서부터는 색상에 따라서 메이플 탑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코어 탑은 무조건 로즈우드라고 합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가지고 있고요. 내기 메이플 지판이 로즈우드입니다. 머신에도 오픈백 너트너비 45mm 역시 5현이라 약간 넓죠. 지판 공유 12인치 만지름 가지고 있고요. 22프렛에 뮤직맨 디자인도 험버커 픽업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볼륨에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헤비듀티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 상으로는 지난 시간과 사운드가 다를 거리가 없어요. 그죠? 네. 무게가 네. 어우야. 어우야. 근데 지난 시간 것도 워낙 무거웠어서 117. 117이고요. 어우, 아 근데 진짜 무겁다. 역대급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상위 1, 2.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상위 3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진짜 무거워. 대박인데? 전 감이 왔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자, 7. 5, 5. 4.7까지 나갈까요, 과연? 저도 5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한번 질르셨나요? 네. 와, 대박.
4.61. 아 대박. 아 제가 좀 가까웠네요. 5를 써서 승재 씨는 90 차이, 저는 50 차이. 야 어떻게 4.61이 나오지? 4.61. 야 저희가 찍은 거에 딱 중간이 나왔어요. 와 117에 4.61이요. 야 이 미친 사이즈네요. 44. 그다음 86. 87. 좀 좁아서. 84. 84. 네. 오. 생각보다 안 두꺼워요. 생각보다 안 두꺼워요. 네. 44, 84. 자, 요거는 제가 미리 들어봤을 때 사운드 차이가 좀 있네요. 확실히 있어요. 네. 아예 처음부터 틀려요. 네. 기본 셋부터 틀리고 이제 픽업이랑 나머지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치자마자 좀 액티브 색깔이 확 나죠. 아 그러네요. 네, 여기선 좀 정제된 느낌이 확 나서 그죠. 그러네요. 우연 질감이 근데 나쁘진 않아요 진짜. 아 좋습니다. 오연 사운드 되게 네. 어우 힘 좋고요. 좋은데? 밸런스 좋고요. 네. 자 이제 중립이었고요. 네 앞에요. 자 뒤쪽이요. 앞쪽, 자 뒤쪽. 네. 상당히 퀄리티 좋은 오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네요. 많이 좋은데요? 하이가 오히려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다 올린 거고 네. 네. 살짝 올려주면은 이게 미들이 다 올린 거고 여기 이제 저음 다 올린 거고 네. 하이를 그래서, 살짝 네. 올리면 미들 냅두고 하이 살짝 올려주면은 아주 뭔가 해상도 좋은 척하는 소리까지 좋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승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냄새 나는 그런 사운드. 네. 딱 이제 좋습니다. 이런 소리. 네. 네, 그러면 이것도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마이너 시작하는 6154 갈게요. E, G, D, C. 네.
피크 지금 하이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네, 그죠. 네. 조금 올렸어요. 위에가 확 들리네요. 네. 피크로 치니까. 네. 네. 그리고 앞쪽이었고요.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심한데요? 네. 그 전 모델이랑 차이가 좀 세네요. 그 네. 그 사연 모델이랑 완전 네. 이게 좀 사운드 성향이 좀 차이가 네, 납니다. 인터페이스도 완전 틀리고 그래서. 네. 네. 많이 튀어나오네요. 네. 시청자 좀 변화드리겠습니다. 네. 좋은데 오연유고요? 네. 오연 질감이 되게 좋네요.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베일톤 네, 할 때 1765회 베일톤 베이스 이펙터. 자, 대퍼였나요? 네. 네. 대퍼 베이스. 네. VS2. 엄청 많이 달아 주셨죠, 또. 네.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네. 한줄평 그 빔프리셋 님. 네. 네, 뭐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다 하시고 한줄평이 이제 알파벳 V 네. 가로치고 보고 있나 응. 알파벳 E 이것이 대륙의 응. S 실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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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 네. 네. VES 그걸로 네. 재밌게 해주셔서 보고 있나 이것이 대륙의 실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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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요 네. 베이스 편 말고 그 우리 레귤러 기타함에도 많이 댓글 달아주십니다 아. 네, 딘프리즈님이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보고 있나 이것이 내리기 실수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승채씨부터 한줄평 바로 드릴까요 궁극의 오연이 나타났다 네, 네. 궁극의 오연이 나타났다 여기 오연 질감이 되게 좋아요 네 아주 후한 한줄평을 주셨습니다 궁극의 오연 저는 요것도 좋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미들 잡고 미국 가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이 타고 미국 왔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이 질감이 살아나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요 약간 퀄리티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8.5점입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과 네. 똑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서 약간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간 느낌 8.5점입니다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이플 지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것도 이제 메이플 지판이 되는 옵션이 있고 아닌 옵션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옵션이 메이플인 모델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의 메이플 지판 사운드가 어떻게 날지 기대가 되네요 오히려 다음 시간에 모델이 첫 시간에 했던 코아 사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미들이 적고 하이가 많지 않을까 하이, 저는 스펙을 네. 보면은 일단 그렇죠, 떠오르는 스펙상. 질감은 그런데 또 하이죠. 막상 또 쳐보면 또 어떨지 직접 쳐봐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퀼티드 메이플탑의 메이플 지판 레이 QM 레이 34QM 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더 싸요 첫 시간에 했던 것보다 그러게요 112만원인데 이거 107이죠 이게 좀 제일 싸네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116 그럼 이쪽이 오히려 그 코어탑이 조금 더 비싼 거였네요 재질이 조금 아무래도 네. 107만원짜리 레이 34QM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